지난 16일 종로구 숭인1동 29번 확진자가 거주했던 주택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에 나섭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한창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여성이 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 확진자의 아내입니다. 대문으로 나서 일반인과 뒤섞이지만 따로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집안 소독을 한다면서 격리자를 집 밖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당시 30번 확진자는 자가관리 대상자였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가격리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뭘 아까까지 나왔어. 제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옆에서 그 취재하는 것만 제재를 하잖아. 아니 왜 자기네 동네 방역 안 하는 거야. 자기 그 위에 골목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지. 초기 방역을 12시간이 지나서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할 보건소 간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최초 안암병원에서 16일 새벽 확진 판정이 나자 병원 측에서는 관할인 성북구 보건소로 알렸습니다. 성북구 보건소에서 종로구 보건소로 확진자 사항을 알린 것은 오전 10시. 뒤늦게 한 종로구 보건소는 해당 거주지에 방역 직원을 보냈지만 당시 자가격리 상태였던 30번 확진자가 반대하면서 방역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은 일대만 방역하다 정작 해당 주택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9, 30번 환자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불안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재원입니다.